네, 금요일 글로벌 라이브 마지막 시간을 또 장식해 주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부사장님. 네, 저희 이모황영 교수님께서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네, 네. 이모황영 교수님께서 네. 네, 어떤 겁니까? 약간의 건강상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냥 뭐 검사를 받으셨는데 뭐 네. 확진 판정 받으시는 바람에 네. 일단은 뭐 격리가 들어갈 것 같고요. 오늘 검사 받으셨다고요? 또? 저는 이제 병원까지 가서 저희 네. 이제 너무 좀 겁나잖아요. 그래서 네네. 자가 테스트하고 또 PCR 갔더니 PCR는 또 내일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오늘 당장 궁금한데 해서 이제 병원 가서 비싼 비용을 내고 직접 얼마죠? 바로 2만 5천 원. 2만 5천 원이요? 네. 아. 원래 PCR은 무료 아닙니까? 네, 무료죠. 그래서 그냥 돈을 내고 검사했죠. 아. 했더니 음성이 음성으로. 네, 저는 뭐 그 강철 체력을 보기 때문에 또 먹는 힘으로 네. 버티기 때문에 네. 잘 넘어갔다는 거 말씀드리고 일단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으면 네. 많은 분이 걸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상시 면역이 중요합니다. 면역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그 잘 드시고 네. 살 이런 거 찌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먹지 마. 여러분들 먹지 마. 먹지 마시고. 아, 최근에 또 이제 이펜 때문에 또 어떤 분이 믿지 마. 아, 믿지 마. 저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지만 그 저희가 주가를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서 제가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기업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조금 걱정되지만 같이 한번 잘 이겨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네. 어디 가겠습니까? 있으셔야죠. 자, 옆에 22년째 있으니까요. 네. 같이 좀 이 난국 헤쳐나가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준비된 내용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단절한 기업을 다 보여야 됩니다. 오늘 전부 다. 어떤 기업이 러시아 퇴출하고 있는 모습인지. 그다음에 러시아 기업도 퇴출하고 있는데 고양이 퇴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고요. 고양이요? 혹시, 예, 고양이. 고양이 혹시 키우십니까? 아니요. 저는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서 완전 다 막혀요. 이 호흡 기관이. 강아지는 아니고. 강아지는 조금 괜찮습니다. 네. 고양이는 아니다. 고양이는 어떻게? 저는 고양이 키우진 않고요. 강아지는 제가 키우진 않고 가족들이 키우는 강아지가 있죠. 같이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아, 따로 사니까요. 따로 사니까요. 네, 네. 그럼 동물 아예 안 키우는 거야? 네, 집에서 같이 키우지 그 러시아에 있는 고양이들이 상당히 순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 이유도 말씀드릴 거고요. 섣불리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근거가 있는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 고유가에 불리한 항공주가 얼마나 있는지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야, 진짜 이게 항공주가요. 그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약간 델타가 감소할 것 같으니까 여행의 재개에 대한 기대감 때 사라고 했고 그다음에 또 살만하니까 오미크론 왔고요. 오미크론. 살만하니까 전쟁이 오고 그러니까요. 살만하니까 전쟁이 오는 바람에 정말 도대체 항공주가 언제 사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멀어 보여요. 당장 아니니까. 근데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지 좀 이따 숫자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면서 넘어갑니다. 오늘 전쟁 8일차입니다. 8일째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터지면 과거에 체르노빌보다 10배가 커지는 위험이 네. 커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어쨌거나 이걸 러시아가 점거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다 보니까 유럽 주식시장이 2%대 하락을 했는데 지금 3%까지 하락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큰데 이거 어떻게 하지는 않겠죠? 러시아가 뭐 가장 큰 또 원자력 발전소 가장 큰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유럽에서 어떻게 좀 하진 않겠죠, 푸틴이. 네.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 이상 뭐. 네. 근데 이제 뭐 네. 러시아 군대가 연료가 떨어져 가지고 가다 멈추는 이제 뭐 그것도 전쟁 많이 발생하고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네. 지금 그 러시아 군대의 어떤 기동력 그다음에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 갖고 이게 두 가지인데요. 그러면 이제 푸틴이 뭔가 조금 걷어들이는 모습 보일지에 네.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고요.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장기화되지 않을까 길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제가 보기에는 장기화 쪽으로 좀 가다가 잡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어차피 누구도 모르지만 네. 해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증시에는 좋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지지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까지 만약에 더 빠지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나스닥 좀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반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제가 나스닥 백지수 아침에 말씀드렸는데요. 2년 만에 데스크로스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데드크로스죠?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 혹은 데스크로스 똑같습니다. 그래요? 상관없어요. 아, 예.
그 정말 몰랐습니다. 네. 아, 몰랐습니다. 예, 정말 몰랐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 구글에다가 말이죠. 데드 크로스 치시면 잘 안 나오는데 데스 크로스 치면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아, 미국은 데스라는 말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아, 보시면 좋은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만약에 오늘 빠져버리면 빠져버리면 확고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까 싶어서 걱정스러운데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의 주가 모습을 제가 안 보여드립니다. 뭐 1개월, 3개월 지나면 회복이 되지만 저는 이걸 빠르게 반등할 거라 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모습 보이지 않은 거니까 같이 한번 올라가길 기원해 보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데스크로스 구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어려워진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지수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현재 구간입니다. 고점 대비 S&P 500이 9.22%, 다우가 8.49%, 나스닥이 16%고요. 똑같이 나스닥 100까지 이렇게 빠져 있는데 만약에요. 한 번 정도 급락이 더 나와주면 나스닥 내지 나스닥 100도 위험하다. 뭐가 위험하냐? 베어마켓 진입이 다시 한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한번 극적인 순간에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베어마켓 진입을 하면 좀 어려진다는 게 월가의 평가니까요. 어떻게 좀 주식을 사갖고 좀 올리십시오. 두 분 다. 오늘 제가 이제 뉴스를 네. 보는데 네. 탐리가 탐리? 네, 탐리. 블리시한 분이죠. 네. 네. 항상 이제 강세론자. 강세론자죠. 그날 이제 2월 24일 날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미국 증시가 확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날 그게 바닥이다.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게 바닥이다. 네. 뭐 탐리는 이제 그렇게 해도 말 뭐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네. 1차 바닥, 2차 바닥, 네. 3차 바닥, 네. 진 바닥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뭐 바닥을 논하기는 조금 네. 그러니까 주가를 보는 겁니까? 주가를? 네. 주가는 저는 네.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주가는 S&P 500을 심리가 봤죠. 좀 좋아지거나 어떤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그런 봐야 되는데 그런 구간이 만약에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다음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약간의 전쟁이 좀 완료가 된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바닥을 점치지 말자는 게 제 주의니까 네.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가장 큰 우려가 유가라고 봅니다. 유가. 유가. 유가가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내일 저희 주말 라이브 하는데요. 제가 원래는 오늘 그림을 갖고 와서 저희 주말 라이브를 홍보하려고 했어요. 근데 홍보를 안 한 이유는 또 연륜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우리 이모한 교수님께서 아, 극도로 만약에 첫날 몸이 아프시면 네. 내일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해서 할지 못할지 몰라서 안 가져왔는데 원래 내일 제목이요. 유가 올라오는 거에 대한 그 두 가지 관점인데 네. 하나가 나쁜 시나리오 또 한 가지는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 두 가지 있거든요.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건 없고요. 좋은 건 없고요. 그래서 말씀드릴 건데 그거 보시면 정말 끔찍합니다.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네.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전쟁이 완료가 되더라도 유가가 잡히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 네. WTI가 110달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WTI가 110입니다. 근데 만약에 유가가 110달러까지 온다고 그러면 유럽연합의 GDP가 2%, 미국 GDP가 1% 감소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진다. 이걸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을 말을 쓰는 거죠. 네.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엑스모빌 있지 않습니까? 엑스모빌. 제가 최근에 엑스모빌 사보자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유가 막 올라와도. 왜 혹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유가 막 올라와도 엑스모빌 사보자라는 얘기 안 했고 1월 초였나요? 제가 엑스모빌을 제발 사보자. 거의 제가 강력하게 부탁을 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잘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유가 올라온 만큼 유가 가량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지금 엑슨모빌이 향후의 사업 먹거리를 뭘로 갖고 있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죠? 친환경? 탄소 중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유가 올라와도 거기에 따른 시설 투자가 안 돼 있습니다. 아예. 접으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올라오지 못하거든요. 그게 한계죠. 한계.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기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지만 엑슨모빌이 가장 수혜 아닙니까? 나머지 것도 볼 것도 없어. 유가 올라오면 다 빠지거든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기업이 이익 감소하면 우리 체포금처럼 뭐 연봉 2억씩 받는 분들도 급여가 적게 나가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꼽지 않으니까 2억 받으시나 봅니다. 아, 더 받아서 그래. 이렇게 더 얘기하면 네. 무슨 소리 하냐면 화를 내시는데 네. 딱 그냥 겸허히 받으시는데 네. 더 받으니까. 더 받으니까. 네. 아, 이러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스태그플레이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펀드 매니저가 30% 확률을 보고 있거든요. 12개월로 올 확률이.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작년에 말이죠. 인플레이션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일시다. 일시적일 일시다. 것이다. 누가 뭐, 네. 뭐 뭐라 누가 뭐라 해도 파월의 얘기였습니다. 파월의 얘기.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경제 방향을 점치면 안 되겠다. 미리.
해서 지금 전쟁 구간이고 또 이렇게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오는 폭이 크다 보니까 그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유가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120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네. 이런 거예요? 이거 혹시 이걸 뭐라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 이걸 때리면 이게 딱 뜨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작용 반작용. 아니 이 자체 이 기구를 이걸 기구 이거 딱 치면 딱딱 하는 거 있잖아요. 딱딱. 아 이거 제 이름 모르겠습니다. 있었죠. 아니 예. 저희 보시는 저희 또 채팅창 올려주시면 네 올려주시면 예, 채택되신 분한테는 별거 없죠. 먹지 마. 예, 그냥 네. 그 영광만. 나요. 댓글 한번 읽어주는 게 네. 이펙트 네. 있죠. 네. 첫 번째로 네. 올려주면 이거 딱 그 딱 때리면 딱딱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 뭐 피아노 그냥 뭐 그 악기에 쓰는 거. 메트로놈 말씀하시는 건가요? 메트로놈은 조금 다르긴 한데 다른 겁니다. 저 운동의 형태는 진짜 운동이 맞고 아, 진짜? 저걸 진짜 운동은 아, 저 운동의 형태고 저 툴 자체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운동. 진짜.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때리면 끝에 있는 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걸 때린 순간에 당장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S&P 500의 약 9% 매출이 감소합니다. 평균.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사실은 기업에 미치느냐.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아침에 택시 운전기사분 얘기를 했거든요. 네. 택시 서울 택시 그 요금이 2019년에 올랐어요. 2월에. 3,800원입니다. 지금. 근데 그게 오른 이후에 아직까지 그대로거든요. 유가는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가스값. 엄청 올라왔거든요. 아, 엄청 올랐죠. 근데 그분들이 이미 자기 침체 겪고 있는 거 자기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비용은 계속 쓰고 있는데 그걸 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성장 그 뭐죠? 뭐라고 그러죠?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아, 저성장 고물가. 고물가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 이미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입이 한 30% 줄었는데 비용은 더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겪고 있는데 네. 솔직히 뭐 우리가 만약에 금배가 조금씩 올라간다. 버티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많이 이익 감소하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 흐름을 같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 흐름을 제가 딱 그 제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 365잖아요. 근데 이걸 딱 제가 유가 10% 상승이라고 치는 순간에 그림 이게 그러죠. 에스컬레이터. 어. 네. 왜요? 아 얘가 이제 AI가 인지한 거. 아, 인지를 이 양반이 이제 뭐 올라가는 걸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예, 딱 나오는 거. 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네. 해서 유가가 만약에 10% 올라간다 그러면 개인 소비 지출이 0.2% 올라가고요. CPI가 0.28% 상승한다고 나옵니다. 근데 최근 2주간 20%가 올랐거든요. 그럼 개인 소비 지출이 0.4%, CPI가 0.56%니까 3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점이 아닐 수 있다는 게 현재 얘기죠. 4월에 정점을 찍을지 5월에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다. 원래 예상은요, 아시겠지만 3월 달에 7.9%로 끝난다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7.9 더하기 0.56 하면 얼마입니까? 8.45잖아요. 엄청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반영된다고 그러면. 해서 제가 보기에 4월까지는 더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물가 잘 안 잡힐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거니까. 네. 이러면 이제 아시겠지만 누가 제일 힘들어 하겠습니까? 지금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 이거 정책적으로 삼고 있는 뭐 파월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바이든 형님 엄청 피곤하거든요. 머리도 아프고. 근데 이 물가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갈 수 있으면 악재이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데 조금 정점이 좀 연기된다는 거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그림 잘 보시면서 저한테 어떤 분이 그 러시아 ETF 두 배짜리를 한번 사보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듣자마자 제가 이 PM이 얼마나 빠른지 차트를 봐라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디렉시온에 갖고 있는 불 두 배짜리 ETF가 있어요. 있기는. RUSL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딱 6개월 만에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만에 ETF 92%가 빠졌어요. 아, 92%. 국가, 예, 국가 ETF인데 국가를 대표하는 ETF 아닙니까? 92%가 빠졌습니다. 지금 주가가 2달러입니다. 2달러. 진짜. 작년에 80달러가 갔던 게 2달러입니다. 2달러. 이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빨리 회복하고 싶다라는 마음 이해하겠지만 잘못하면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어쨌거나 천천히 좀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넘어갑니다. 또. 네. 자 일단은 어떤 기업이 지금 러시아 매출을 끌었는지 같이 볼 건데요.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이케아 러시아 운영 등을 발표했습니다. 스포티파이 역시 3월 1일자부터
러시아 사무실이 무기한 폐쇄한다고 발표했고요. H&M 그룹도 역시 영업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나오고 있는 캐나다 굿스가 상당히 잘 팔렸거든요. 아직 춥잖아요, 이거. 러시아는 정말 저 많을 텐데 구매하는 영하 20도, 30도 맞는 옷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입으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덥고 땀 나거든요. 근데 러시아에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 어쨌거나 온오프라인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도요타, 혼다,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는 아예 러시아 은행과 거래 중단했고 관계 단절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애플 역시 판매 중단했고요. 기어의 나이키, 스냅, 골드만삭스, 다이렉트비는 이건 AT&T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아디다스, 블랙락, GM, 할리 데이비슨, 디즈니, 소니, 워너브러더스, 보잉, 쉘, 메타 플랫폼스, 델, 트위터, 구글, 델타항공, 테슬라, 페덱스, UPS, BP, 인텔, AMD, 에어비앤비, 애쉬, SSPC,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뉴욕과 나스닥 거래소는요, 아예 받지 않겠다. 러시아 기업은. 라고 발표했거든요. 이게 다 모든 기업입니다. 오늘까지 발표된 러시아 단절한 선포한 그런 기업들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내 기업이 없지 하시는 분들은 작은 기업들은 안 합니다. 얼마 안 되는 기업들. 그래서 큰 기업들이 했기 때문에 거의 전부 거의 뭐 다 뭐 판매 중단한다고 보면 딱 보시면 되겠죠, 모르는 뭐. 기업들이 없잖아요. 네, 대부분 그러니까요. 아는 기업들이 판매 중단하면서 약간의 제재를 민간 기업이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되면 물론 푸틴은 어렵지 않겠죠. 그 분야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시민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키 못 신죠. 애플 못 사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디즈니 영화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못 즐기고 스포츠도 안 되고 하니까 답답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은행도 지금 ATM을 돈을 못 찾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러시아 국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빨리 끊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도 정말 역사에 남을 한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아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쟁의 억제를 위해서 규제의 성격으로 저런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도 또 우리가 살면서 아마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 아닐까. 네, 역사에 남을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은 큰 걸 두 개같이 본 거죠. 오미크론, 델타를 보신 거고 코로나 보신 거고 그다음에 이번 전쟁까지 보셔갖고요. 이걸 경험을 삼아가셔갖고 잘 되지 않을까 두 분 다. 이런 최악의 구원을 본 분이 많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이제 집에 가지 않으시면 그래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면 되게 위축돼 있잖아요. 심리가 얼어있고 좀 더 밝은 얘기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아침에 제가 막 웃으면 기분 나빠해요. 왜 쪼개냐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그게 아니고 아침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죽상한다고 주가 올라가면 같이 울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가 조금 개선돼야지만 좀 이따 보이는 표가 나옵니다. 섣불리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그 심리를 좀 좋게 해보자 말씀드리고 국제 고양이 연맹 혹시 아십니까? 국제 고양이 연맹. 국제 고양이 연맹. 네, 국제 고양이 연맹.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국제 고양이 연맹이 크고 작은 그 연맹 9개가 있거든요.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고양이 연맹 중에. 아, 근데 진짜 고양이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약간 비유한 건 줄 알았어요. 아, 진짜 고양이요? 진짜, 보십시오, 한번. 지금 이제 러시아 고양이인데요. 네. 러시아 고양이. 러시아 고양이를 러시안 블루, 피터 볼드, 시베리안 고양이가 있는데 등이 있죠. 다 러시아산 고양이입니다. 5월까지 출전 금지를 시켰습니다. 아. 이게 맨 열리는 건데요. 이게 고품종을 가리는 거예요. 정말 반듯한 자세를 갖고 있고 건강한 고양이를 뽑는 건데 이거에 출전은 금지시켰어요. 러시아 고양이는. 러시아 고양이는 뭐가 다릅니까? 고양이까지. 네. 혹시 피터볼드 어떤 건지 아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피터볼드가 뭐냐면 털이 없는 매끈한 고양이 있어요. 매끈한 고양이. 털이 없는. 아, 털 아예 없는 거. 그러니까 털이 되게 없는 고양이 있어요. 약간의 그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렇죠? 알겠죠. 털이 없는 느낌. 털이 그런... 없는 느낌 고양이. 예, 네. 그건데 막 주름이 막 있고. 아, 주름만 있고. 그렇죠. 예, 네. 약간 그거예요. 이집트에 나오는 네. 상용문자에 나올 그렇죠. 것 같은 그런 거죠. 시베리아 고양이는 털이 이렇게 많은 건데 네. 또 러시안 블루 상당히 고급스러운 고양이거든요. 이 고양이 상당히 품종이 좋은 걸 알려져 있는데 이들의 고양이는 출전을 금지한다. 라고 발표했어. 근데 이걸 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야 지금 전쟁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구나. 다른 분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양이 국적이 있습니까? 고양이 국적이 있냐고요. 이 만약에 시베리아 고양이가 한국에 오면 한국 고양이가 아닙니까? 근데 태어난 나라가 또 국적이 아닐까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태어난 나라. 근데 이제 네. 그 뭐 시민 주민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건 근데 이제 없겠지만.
저는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이걸 보면서 더 나아가 미국 내 러시아 학생도 퇴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죠. 아, 그 혹시 아까 피터 볼드가 지금 스핑크스. 그렇죠. 그렇게 예, 고요. 아, 그 똑같은 종류가요? 예, 그렇죠. 아. 어, 딱 찍으셨네요. 스핑크스. 예. 네. 그런 고양이, 그런 고양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고양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당분간 이런 대회에서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현재 지금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원의 의원 중에 한 분이 네. 어, 미국 내 러시아 학생을 집에 대추. 보내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좀 너무 저는 좀 심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약간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고요. 영국은요, 아예 러시아를 퇴출시키자, 러시아 내에서 영국 내에서 이런 운동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그냥 간단히 보실 뭐 재미난 기사지만 더 나가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이 이런 인권을 조금 인종을 차별하고 있는 동물 차별까지 이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고양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국적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네. 국적이 없는 고양이는 잘못이 없다. 고양이가 전쟁하겠습니까? 고양이는 잘못이 없죠. 고양이 잘못이 사람들이 없죠. 잘못이죠. 러시아 국민 잘못이 없죠. 푸틴 잘못인데 어, 왜 사람의 잘못을 동물까지 하는 건 특히나 잘못된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저는 참고로 강아지를 키운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아지를 애견인으로서 그 고양이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 건가요? 아, 저는 애견인으로서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일 비겁한 행동 말 못하는 짐승한테 가학적인 행동을 하는 거 전문 진짜 참지 못합니다. 네. 왜냐면 말을 못하니까 표현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들은 보호할 네. 대상이라서 애견을 떠나갖고 네.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고. 부사장님이 네. 근데 사실은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 중에 1순위 1위가 강아지예요. 그 얘기는 좀 없는 우리 집에서 보고 있으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2순위를 해주세요. 2순위 제가 실수한 거예요. 예, 매기신 거 아니시죠? 아니요. 1순위는 딸로 하고 계속 넘어가도록 혼나지 않습니다. 예. 네네. 넘어갑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 이유로 제가 지도로 본 건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딱 이해될 것 같습니다. 자, 1997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나토에 가입한 국가들이 현재 보라색을 보여줍니다.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림반도 밑에는 이게 터키입니다. 터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7년 이후에 나토에 가입한 국가 노란색입니다. 쭉 빼게 되면 지금 빼면 뭐가 남냐면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밖에 안 남아요. 근데 만약 우크라이나까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나토가 옆에까지 와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인다. 여기서 벨라루스는 사실상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만 웃으시고 그만 웃으시고. 네. 네네네. 맞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거의 뭐 같이 친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될 거 같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눈에 가시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기까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전 유럽이 거의 다 나토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서 왜 이렇게 여기 집착하는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거 보시는 것처럼 진짜 이미 크림반도를 먹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우크라이나를 더 강압적하는 그런 모습 보일 건데 이것 때문이라도 포기하지 않을 걸 보이니까요. 좀 장기화가 그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다 처음 보는 국가들인데 뭐 1번 메뉴에 있는 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쭉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지금 나토에 가입되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 과거에 제가 한번 라트비아 분하고 뭔가 좀 인연이 있어서 만나봤었는데 그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이쪽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잖아요. 되게 크시고 키도 크시고 얼굴 작고 그다음에 되게 백발이 되게 많거든요. 약간 백인들인데 영어를 되게 잘하셨던 걸 기억하거든요. 이분은 상당히 훌륭한 분들인데 우크라이나까지 만약에 이제 나토에 가입되면 제가 보기에 러시아 쪽은 상당히 좀 유치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그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또 자, 머리 아픈 바이든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인플레이션 첫 번째 문제 커졌죠. 오미크론까지 커졌다가 이제 오미크론 내려갈만 하니까 되게 안도했어요. 사실은 오미크론 내려가면서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다시 한번 머리 아픈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국정 지지도가 최초의 52%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지금 37%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얼마 작년에 됐잖아요. 당선됐는데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될 걸로 미리 점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못 잡을 것 같다. 인플레이션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전쟁 안 풀린다.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의 걱정이 커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바이든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되게 많은 거 혹시 기사 본 적 있습니까?
아 근데 원래 당선 전에도 사실 그 그러니까 이슈가 뭐, 조금 있었는데 그렇죠. 뭐 알츠하이머 예, 뭐 이렇게 뭐 연세가 또 많으시니까 약간 이렇게 몸을 못 가눈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판단 자체가 좀 되게 불만이 많고요. 많은 분들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 나이대가 저 연세가 되시면은 사실 참모들이 다 많은 정책 결정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워낙 많은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이쪽에 좀 뭐랄까 좀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지도가 빠지는 상황인데 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바이든이 이걸 되게 많이 고민하는데요. 자기 지도가 빠지는 거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픈 모습이 나오는 거고 자칫 이것 때문에 뭔가 섣부른 판단하고 걱정하고 계시는데 뭐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 잘하신다고 보고 넘어가도록 네. 참고니까요.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진매매 안 하면 안 해야 될 이유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지금 올해까지 41번의 지금 영업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영업일 동안에 하루의 변동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2%.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 지지난주였나요? 지금 -3% 갔다가 플러스 올라온 적 있죠. 그죠? 네. 완전 급반등한 적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날 보면 보통 손절하고 아침에 이랬더니 다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럼 네. 되게 배가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좋은 시점인데 잘 모르시죠. 근데 현재 이 구간이 어떤 거냐면 과거에 블랙 먼데이 때 이때 한번 왔었고요. 그다음에 닷컴 버블 때,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앞서 겪었던 블랙 먼데이, 닷컴 버블,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그런 변동성을 보여주는 구간이니까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체포권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출렁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낫지.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의사결정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모두가 다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럴 때는 의사결정을 보류한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막 뭐 지지선 깨었다가 주가 주식을 팔 필요도 굳이 없고 전쟁에 나는 게 밑도 끝도 없는 얘기니까 조금 더 이제 물론 괴롭죠. 계좌 보시면 괴로운데 계좌를 어떻게 좀 내가 만약에 그 장기 버전 누르게 되면 안 보인다는 게 계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죠. 딱 그게 안 됩니까? 체포권님? 근데 이제 네. 장기 투자자들이 의사결정할 때 두 가지 되게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트폴리오 현황을 확인하는 주기를 가능하면 더 더디게 하라. 3개월에 한 번 확인이나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로 확인의 주기를 줄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조언해 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많이들 조언해 주는 게 최악의 의사결정은 심리적 영향력이 가장 클 때 하는 의사결정이 가장 나쁜 의사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내가 너무 두렵거나 너무 고통스럽거나 이런 심리적 영향 때문에 매수매도 의사결정을 하면 그게 최악의 의사결정이라는 건 공통적으로 해주는 조언이고요. 반대로 또 탐욕의 측면에 있어서도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사고 싶어서 사는 것도 욕망이 지는 거거든요. 그런 심리적 영향력이 커지는 의사결정을 가장 경계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 같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그런 심리적 영향력 때문에 강제로 매도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게 사실 지나고 보면 나쁜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아 진짜 저기 체포고네요. 체포 네. 말씀하신 체포고. 네. 네. 아직까지 체포고 뭐 그 때문에요. 네. 감사합니다. 살아 있죠. 살아 있습니다. 네. 네. 자 번스타인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항공주 관련한 기사인데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투자에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사 연료 비용이요. 1, 2월 달 유가 상승을 반영하면 약 38%가 증가했다. 상승했다고 보면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 만약 해지를 안 했다고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이 증가했는데요. 티켓당 평균 비용을 최저 20달러에서 80달러까지 올려야지만 이런 인상분을 회사가 좀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막 여행을 시작했는데 이 비용을 끌어안을지 아니면 승객의 정가할지 나가 고민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행사, 항공사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끌어안아야 될까요? 아니면 고객분들한테 딱 정가시켜서. 근데 저 이제 화물 운송이나 뭐 이런 쪽으로 또 많이 이제 전환하면서 좀 뭐 지지부진했던 그 매출을 조금 채운다든지 뭐 그런 걸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항공사들이.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 예. 네, 많이 그렇죠. 몸이치는. 기본적으로 물가 때문에 네. 인건비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모든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구간에 유가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급등은... 다시 한번 두 번째 그 고난이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거나 지금 실적은요 2분기부터 이런 유가 고유가가 반영이 되면서 항공사의 매출 훼손이 있을 것이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많은 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유류할증률이 있지 않냐. 유류할증이 있겠죠. 올림만큼 올리면 되는데 그러면 어쨌거나 고객분들이 조금 덜 타거나 좀 위축되겠죠.
80달러는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때 못 갔고 그다음에 또 아마 좀 개선할 만하니까 오미크론 오고 네. 전쟁이 오고 또 고유까지 오는 바람에 항공사의 진짜 반등은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지금 사야 될 때다. 리오프닝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행주가 제일 안 좋습니다. 지금 안 좋아서 유럽에서 가장 많이 빠진 분야가 여행 관련 분야입니다. 여행 어떻게 가겠습니까? 첫 번째 아예 비행기 못 떠서 못 가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여행 갈 때냐 이거죠. 남들은 막 이렇게 힘든데 뭐 혼자 여행 가서 못 웃잖아요. 하다 보니까 지금 여행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 여행을 좀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했던 우리 또 지인 있지 않습니까? 그분인데 그분은 이제 왔어. 들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하여간 이게 쉽지, 예측이 쉽지 않아요. 어쨌거나 왜 웃죠? 아니. 그런 분이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오늘 끝으로 제가 두 가지 종목만 보여드리면서 대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말씀드립니다. 그랩인데요. 그랩. 그랩이 최근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 가서 봤더니 11억 달러 적자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1조 한 3천억 정도가 나온 거예요. 적자가. 그래서 주가가 지금 IPO 때 한 18달러 갔던 그 주가가 3달러까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 어떤 기업인지 아시죠? 동남아의 우버입니다. 동남아 우버. 동남아 우버인데 연료비 상승. 그다음에 그 이 라이더. 그러니까 운전자의 모습도 굉장히 뽑기 쉽지 않고 또 비용을 많이 줘야 돼요. 어렵다 보니까 비용이 더 증가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오프닝 관계된 기업들이 쉽지 않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시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여행 가게 되면 뭐 차도 많이 빌릴 거고 공유 차에 대해서 관심이 크실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예, 조금 주춤할 것 같아요. 주춤하고 있고 기사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어비앤비 역시 지금 돈 버는 것보다는 유럽에 있는 다 문 열어갖고 그 피난민으로 숙소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까 봤지만 또 매출을 단절시킨 또 기업 중 하나였잖아요. 에어비앤비가.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실적의 감소는 어쩔 수 없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뭔가 실적이 좋아진 게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보드리겠고요. 두 번째 그림은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가 지금 100달러가 오늘 간다간다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잘하시면 99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 또 시작했구나. 뭐 지금 살만한 구간이 많이 빠졌니 말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 알리바바 적자입니까? 적자 기업입니까? 흑자 기업이죠. 흑자 기업이죠. 네. 이게 지금 포워드 P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퍼가? 퍼가 지금 뭐 몇이죠? 포워드 퍼가 네. PR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니. 절대 못 맞추실걸요? 네. 2.8배 나옵니다. 아. 2.8배. 이게 잘못된 게 뭐가 있죠? 운영을 잘못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정부가 죽인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근데 어쨌거나 다 빼고 다 빼고 향후 EPS에 대한 5년치에 대한 예상치를 감안하고 그다음에 현재 적자 돈을 버는 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저평가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사라고 그러면 욕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주가를 보니까. 근데 솔직히 제가 저나 우리 채퍼건님하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강수하고 있지만 저희가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죠? 몇 년 뒤 못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미소는 네. 물러나고 네네. 딴 분이 오시면 오셔도 딱 기억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주식을 선별하는 그런 기준이 주가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습성을 기르셔야 돼요. 그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만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해도 지금 한번 먹지 않았습니까? EPM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도 여러분 확률이 높지 않아요. 하필 우크라이나. 네. 네. 하필 우크라이나. S&P가 편입된 종목입니다. 네. 실적 완전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주가를 보고 들어간다? 더 안 됩니다. 더 안 돼. 그다음에 뭐 내가 얼마 먹었을 때 파겠다. 이거는 그냥 뭐랄까요. 단타 치는 분들의 성향 아닌가 싶고 네.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을 기른다 그러면 네. 그게 되든 안 되든 실적이 좋은 기업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가 그러면 네. 신의 영향에 맡기는 게 어떨까? 지금 현재 이제 그 알리바바가 오늘 저희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아마 알리바바에 대해서 상당히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 아 그래서 네 왜냐면 이제 제가 뉴스를 가져왔을 때는 찰리 멍거가 이제 알리바바를 샀다. 오늘 제가 알리바바 얘기를 좀 했어요. 찰리 멍거 얘기? 네. 엄청 물렸죠 그분.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저희 찐링. 아 찐링. 네 그래서 알리바바는 아니다 지금은. 네 그다음에 이제 부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알리바바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PR이나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 저퍼를 얘기하면 네. PR 실적을 감안했을 때 저평가 구간이다. 근데 중국의 어떤 규제가 무서우신 분 하실 필요 없겠죠. 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거를
그 여러 가지 테크니컬을 분석하시면 절대 살 수 있는 군은 아닙니다. 다 깨져 있거든요. 모든 게 역배열이고 안 사겠죠. 근데 각자 판단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주식을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뭐 네. 선을 긋거나 지지가 깨졌다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저는 미국을 투자하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을 가져가면 거의 100% 확률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점점 떨어집니다. 점점. 매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변수가 많고 하는 시장에서 제가 보기에 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기업을 골라가시는, 다만 이런 기업을 골라서 한 20개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마지막 장에 네. 내일 주말 라이브가 홍보가 되어 있었는데 네.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네. 내일 돼봐야지 아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네. 뮤지미에 오셔갖고요. 네.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이제 라이브가 커지면 실어 가거든요. 네. 근데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얘기 끝내고요. 시장 흐름을 잠깐 짚어보고. 자, 선물이요. 그나마 좀 유럽보다 낫습니다. 지금 나아지는 그런 모습인데 네. 유럽은 3% 하락을 보여줬지만 미국은요 S&P500이 0.57% 마이너스, 다우가 0.61% 마이너스고요. 나스닥이 0.52% 마이너스로 뭐 어제 빠진 거에 비하면 조금 그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S&P500 더 키우는 모습이지만 그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좀 좋은 소식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 시간이면 이제 개장합니다. 그렇죠. 3월 둘째 주. 13일이 일요일인가요? 네네. 3월 13일 날 서머타임이 시작돼갖고 3월 14일 월요일부터는 이 시간에 개장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아마 서머타임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네. 이제는 저희가 개장 상황 실제로 보면서 개장 보고 그렇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이제 뭐 종치는 시간이 네, 제가 물 만난 거죠. 그래서 물 만났으니까 네. 잘 들어오시면 미리 알려주시고 주변 분한테 네. 그 이웃집에 말씀하셔갖고 네네.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진짜 라이브니까 알겠습니다. 돌아와라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뭐 라이브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맵만 보고 좀 끝내겠습니다. 아 오늘도 어렵네요. 오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이것만 보시면 좋은데요. 유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 올라오고 방산주 올라오면 끝난 겁니다. 이날은 뭐 매매할 게 없다. 안 좋은 날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브로드컴 한번 올라오는데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올라오는 거 외에는 이건 뭐 단풍 색깔. 우중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대다수 종목이 빠지기 때문에 오늘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같은 날은 보통 이렇게 빠지는 날 어떤 뭐 소비재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게 있는데 다 빠집니다 오늘. 다 빠져갖고 오늘은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은 그런 모습이니까 뭐 오늘 좀 쉬시고 다른 거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저번에도 뭐 사실 그때 애플이 4% 빠진 날. 네, 아직도 저는 진짜 생생한데. 그때 갑자기 이제 반등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네. 강력한 반전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오늘도 이제 그런 기대를 그런 걸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조금 뭐 글쎄요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전을 건드리는 바람에 그건 진짜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걸 좀 보시면 되고 조금 전에 발표했던 고용 지표 말씀드릴까요? 고용 지표? 네. 고용 지표 일자리 수가 43만 건 예상했는데요. 잘 나왔습니다. 678. 67만 8천 건이 나와주면서 굉장히 커진 모습이고요. 증가한 모습이고 실업률이 원래 3.9% 예상했는데 3.8%까지 좀 거의 비슷한 수준 나왔는데요. 어쨌든 고용 지표 잘 나왔으니까 뭐 금리 이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네요. 어쩔 수 없는 모습이다.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갑자기 0.5% 하지 않겠지만 0.25%는 될 것 같고요. 네. 뭐 올해 뭐 7번, 내년까지 9번, 11번까지 한다는 것은 뭐 거의 명확해진 게 아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또 글로벌 라이브가 이렇게 또 1시간 반 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장우석 부사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금요일 밤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46분 가리키고 있고요. 금요일에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9천 명이 넘는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 사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금요일 밤 저희와 함께 해주는 지금의 구독자분들이 사실 저희를 가장 믿고 많이 응원해준 분들이고 저희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주말 어떻게 보내시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말 워렌 버핏의 주주 사안을 다시 조금 펼쳐서 조금 읽으려고 하고요.
아마도 오늘 내용 나온 것 중에 알리바바에 관한 의견들이 여러 가지 갈리는 걸 보셨을 건데 어떤 사람을 좋게 보고 어떤 사람 나쁘게 볼 건데 사실 금융투자업계에서 이 종목에 대한 의견 혹은 시장에 대한 의견은 기본적으로 토론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반 그 과정에서 새로운 합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10명의 투자자가 모두 다 예스라고 말한다고 하면 사실 그건 논란이 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금융권 투자의 문화에서는 서로가 다른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다투는 문화가 있고 어느 쪽이 맞고 틀리고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자기 논리를 보완해가는 구조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투자가 워렌 버핏인데 워렌 버핏의 명언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투자에 대해서 어드바이스하거나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고 있는 거다. 도박을 하고 있는 거다는 말을 남겼거든요. 기본적으로 금융권 누구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경청하는 게 기본적인 스탠다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주 많은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제가 뭔가 해드릴 수 있을 만한 어드바이스나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조금 나누고 싶었던 것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좋은 투자 의사결정이란 건 그 안을 조금 나눠보면 세 가지 정도의 의사결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의 타이밍입니다. 적절한 타이밍 매수했는가, 적절한 타이밍 매도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절한 종목을 선정했는가, 선택의 문제고요. 마지막이 그 선택한 종목을 어느 정도 비율로 매수했는가,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근데 이 의사결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좋은 매수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에 사고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타율은 2, 30%에 그칩니다. 10번 매도하면 그중에 2, 3번 잘 맞출 거고요. 나머지 7번은 자기를 원망할 겁니다. 전문가의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매수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종목 기준으로 보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10종목을 고르면 6개 정도 맞고 서너 개 정도는 터지게 되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구성은 내가 100%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종목 10% 이상 담지 않겠다, 20% 이상 담지 않겠다. 원칙은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좋은 투자 의사 결정이라는 건 좋은 타이밍,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자산 배분 비율인데 세 가지가 다 완벽하면 좋겠지만 투자 의사 결정이 그게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의사 결정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 최선을 다한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 내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나누고 싶었고요. 저희 고민이 구독자분들께도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뭐 작정하고 왔네요 오늘.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유 진짜. 아니 이제 채팅창을 보니까 이거 뭐 책을 읽는 것 같다. 대본이 있는 거냐? 저희가 대본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저도 옆에서 보면서 뭐 채파고님 진짜 많이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늘 배우고 막 제가 지식이 막 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실력은 없지만 마음은 진심입니다. 네. 네. 작은 지식이라도 다 가져와서 모두 다 공유하겠습니다. 네. 숨은 안 쉬시냐고 뭐라고 하시는데 네. AI는 호흡 없이 네. 가능합니다. 호흡 없이 발성 가능한 AI입니다. 네, 네. 자 이번 주 한 주간 같이 또 오신 여러분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9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